남자들도 분명 취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여자한테 때려 고쳐? 아, 눈 둘에 코 하나 입 하나 나랑 똑같구만. 어디가? 여자라는 거 말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구만. 야호야! 고! 오! 야 선배님 오씨 난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날 좋아해주고 그 사람 머릿속에 온통 나뿐인 그런 바보 같은 사람? 아 소유가 나니까 강태호 같은 성질머리 4년이나 받아줬죠. 내가 걔 때문에 아주 살이 안 빠져. 살이 무게 걔 때문에. 어, 어제 말한 자료 분석은 다 했어? 뭘 봐. 눈 내리까라. 생각을 하긴 하고 갖고 온 거야? 비트친 아이디어 중에 분석 결과 따라간 거 됐어? 어땠어? 말한 적 없다! 그리고 100억짜리 중고주가 나라를 까는 거지! 왜 지랄이야! 강팀이 지금 말아선 대강 정리하고 왔어야지. 됐다. 어차피 이제는 내 팀원도 아니고. 팀장님이 저 콕 집어서 방출한 거예요? 갑자기 그랬잖아. 내가 B팀으로 너 보내자고 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. 갑자기? 새로 오신 그 황지훈 팀장님이시고 B팀을 맡으실 거고. 지가 날 B팀으로 쫓아내면 내가 서운해? 어? 팀장님은 강태호, 나는 고, 고. 팀에 넘고 싶은 건 아니지? 맞습니다. 역시 저랑 팀장님은. 나 이제 네 팀장 아니야. 알았어요, 아저씨. 너 지금 뭐래? 생각해봤는데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야. 새 팀장의 구남친이면 로맨스의 부활일 수도 있지 않아?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매정한 구남친. 갈 때까지 갔던 인연을 다시 만나는 건 잔혹한 일이다. 그런데 그 개자식을 상사로 만나는 건. 너 황준 팀장하고 아는 사이야? 이재훈! 이제 그만 지훈이는 잊어버리고 선보라고. 연애야 사랑이 오면 하고 아님 말고. 넌 나에 대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려줄 테니까. 특이사항 지랄이 더럽다 못해 미친 성질머리 하락하겠습니다. 클럽 고고씽. 오 마이 갓. 선배가 자꾸 이러니까 내가 집착하게 되잖아요. 내가 설레게 해줄게. 나랑 자요. 최강 껍데기의 소유자지만 천하의 바람둥이. 야, 너 거기서 뭐해? 최창섭 이사. 첫째 단추 한번 떨어진 적 없는 자기관리엔 화신. 이리 와봐. 가자! 나는 야 귀여웠어. 이 남자 훅 들어오네. 그거 박 과장님이 너랑 데이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? 똑똑해가지고선 아니. 남자들 이유 없는 행동 안 한다. 아, 팀장님! 그때 내 마음을 봤다.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마음 때문에 지금이 아닌 모든 아름다운 순간은 돌아갈 수 없어서 슬프다. 정말 다 없다. 결국 내 생각과는 다른 것들이 많았다. 나에게 등 돌린 사람 쫓아가는 데는 몰두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보지 못해. 나 울었어? 두 분 궁합 좋네요.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날 좀 잘 보라고. 어제 잘 잤어? 강태호 팀장하고 같이 있었니? 상사로서 질문이세요?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내가 불편하다고! 굳이 따지기 싫지만 고 씨 지금 제 팀입니다. 굳이 따지실 거 아니면 따지지 말려. 전 질 생각이. 물러날 생각은? 전혀 없습니다. 언제 사람 될래? 그래서 제가 싫으세요? 상대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 간의 심리전. 강태호 팀장 좋아해? 다 봤잖아. 나도 다시 좋아하시게 될 거야. 내가 그렇게 만들게. 얘네 때문에 일에 문제 생길 것 같아? 팀장님하고 저는 그럼 안 되잖아요. 널 위한 거였어. 정말로 너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. 우리 사귈 때 안 됐습니까?